안과. 안과. 확실해요. 손뼉을 치면서 일어나면 기립성 빈혈 증상을 약화시켜. 박수 치고 준비하세요. 정답 확인. 어때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 웨이브를 살짝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척추에 무리도 안 가고 자 일어날까? 그다 아니면 또 앉았다가. 아까 70 어르신이. 그럼 저는 웨이브 못 하면 저는 평생 비기를 시달리겠네. 아 그러면 요새 그 안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원모 타임 할 때 그 지압을 해주는 거죠. 지압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좀 할 만큼 했으니까. 네. 정답을 보겠습니다. 예. 와, 너무 어려워. 보여주세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렵네. 미디어 탈출 넘버원. 정답은 양다리를 교차시켜 무릎을 꿇어 앉은 뒤 다리를 풀며 천천히 일어선답니다.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 없이 건강하던 ABC 세 사람도 피해갈 수 없었던 기립성 저혈압.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원래 고질적인 빈혈이 있거나 마른 사람, 다이어트를 하거나 생리 중인 여성에게서 잘 나타나며 일시적으로 심한 설사나 구토 등으로 탈수 증세가 생긴 경우 또 피로가 누적되었거나 과음을 한 경우 심한 운동 후나 땀을 많이 흘린 경우 또한 혈압 강화제, 이뇨제, 안정제 등을 먹은 경우 누구에게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흔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체 어떤 원리로 멀쩡하던 사람을 순식간에 저혈압으로 바꿔놓는 걸까요? 사람이 앉거나 누워있다 갑자기 일어서면 약 400에서 800cc의 혈액이 다리로 급격히 쏠리면서 자연히 머리에 혈압이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현저하게 감소하며 저혈압 상태가 되는데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는 실신까지 하게 되는데 실신은 특별한 조치 없이도 수십 초 안에 저절로 의식이 회복되지만 문제는 무방비 상태로 쓰러지면서 그 어떤 방어 자세도 취하지 못해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2차적으로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실제로 실신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상당수가 외상을 입은 경우로 상추와 출혈은 물론 팔다리 등이 골절되고 치아나 코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심지어 정말 이가 잘 두개골 골절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위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노인들.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심장 기능이 약해지며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데 자연히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인들은 기립성 저혈압이 더 잘 나타나며 또 뼈의 골밀도가 낮아 작은 충격만으로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실신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일어서는 것은 필수. 자, 그럼 여러분도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한 동작씩 천천히 따라해보십시오. 따라해보셔야 하나, 돼요. 발목을 교차시켜 뒤로 보냅니다. 둘, 그 상태로 두 다리를 뒤로 보내 무릎 꿇는 자세로 앉아 다리를 지그시 누른 뒤. 셋, 이제는 교차했던 다리를 풀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는 것.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천천히 일어나시게 되면 복부 및 하지에 있는 근육의 긴장감을 초래하고 상체에 있는 피가 하체로 전류되는 것을 막아주고 심장 내로의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뇌로의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실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 병원의 도움을 받아 실험해보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안전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평소 자주 어지럽다는 4명의 실험 참가 지원자들을 기립경사대에 일정 시간 눕혔다가 일으켰을 때 이들의 혈압 변화를 통해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지 진단하게 됩니다. 자, 과연 4명의 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20대 여성 참가자에게 실제로 기립성 저혈압 진단이 내려졌는데 나이에 상관없군요.
왜냐면 20대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거 하면 빈혈 내기 자체 수치. 평소 혈압보다 기립형사에 대해서 일어났을 때 수축기 혈압이 20, 이완기 혈압이 10 이상 떨어져 기립성 저혈압으로 판명된 것. 있을 때 어떠셨어요? 약간 어지럽고 핀 돈 느낌 들었어요. 평소에도 그런 증상이 좀 자주 있으셨나요? 네, 자주 좀 어지러움증이 있어가지고요. 되게 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이 여성 참가자가 넘버원에서 배운 실신 예방법으로 천천히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혈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측정 결과 이 방법대로 일어났더니 기립성 저혈압 측정 시와는 달리 정상이야. 놀랍게도 평상시 혈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안정적인 수치를 보입니다. 거의 차이 없어. 더 올랐어. 다리에 힘을 더 주니까요. 덜 어지러운 느낌 들었던 것 같아요. 하체에 힘을 주며 천천히 일어나는 이 행동 하나가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시켜준다는 것이 증명된 셈. 단, 관절이 안 좋은 분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벽이나 가구 등을 잡은 채 두 다리를 교차시켜 2, 3분간 힘주고 서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일어설 때마다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십니까? 언제 어느 순간 불쑥 찾아올지 모르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의 위험에서 이제 손쉽게 벗어나십시오. 누웠다 일어날 때는 일단 앉은 자세로 타삿을 천천히 세며 안정을 취한 뒤 움직이는 것이 좋으며 또 하루 두 번 이상 한 번에 40분씩 양다리를 교차한 채로 주먹을 3개 쥐고 하체의 근력을 키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머리를 15에서 20도 정도 높게 하고자 하면 몸이 낮은 혈압이도 견딜 수 있도록 조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에 맞춰 다리에 힘을 주고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 이 간단한 동작이 끔찍한 사고의 위험에서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지혜를 알게 됐습니다. 요거 하나면 얼마든지 실신을 예방할 수 있네요. 한번 해볼까요? 배운 거를? 네, 배워놔야 되고 익혀놔야 돼요. 우리 저 노홍철 씨가 한번 대표로 한번. 네, 여기 저기가 깔아놨으니까요. 지금 궁금한데? 아니야, 지금 빈혈 있어 보여요, 머리가. 저 화났어. 이렇게 누워있다가. 누워있다가 바로 일어나지 말고. 바로 일어나세요. 그렇지, 다리를 교차하고. 일어나서. 뒤로 보내고. 가면서. 오, 다 속으세요. 좋아요. 무릎을 끌고. 무릎을 끌고 잠시 힘을 주고. 천천히 이제 풀면서. 오, 좋은데요? 예. 네. 어, 풀면서. 오, 좋아. 예. 네. 느껴요? 자기가 만지고. 예. 오, 오, 신기해. 괜찮아요? 어때요? 여기는 아무런 느낌이 없고요. 네. 여기만 좀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아프라서 그래요. 오, 신기해, 신기해. 네. 아, 잠깐만.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걸 한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럼 서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있다가 어지러울 때가 있잖아요. 예,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더운 날 그 교장 선생님 조회를 할 때 예. 옆에 쓰러지던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기립성 실신인데요. 되게 이런 때 이제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또는 뭐 어지럽다라든지 또 하품도 나고 식은땀이 나고 그러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대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눕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은 아까 배운 것처럼 다리를 이렇게 꼬고 이렇게 쭉 서 있다가 힘을 주고 서 있다가 나중에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면 이런 기립성 실신을 이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리를 꼬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실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